후가 어떻습니까? 네? 후가. 네, 한 번 또 왔어요. 이제 고추랑 좀 딴다고. 잘 되시죠? 뭐, 여기 시원하네. 여기 선생님이 아이고, 덥다. 오늘은 뭐, 그날에요. 네. 그 머리 스타일이가. 너무 길면, 고대로 뭐하니까, 드라이브가 뭐하니까. 그러니까 고대로 그랬습니다. 아이고. 깜짝 놀랐어요. 아이고, 덥네. 네. 빨아놨으면 돼요. 저렇게 머리, 요. 이거? 예. 네. 뭐, 살짝만 해주세요. 살짝 옆머리. 네. 요즘 머리가요, 좀 더 미적분에서 많이 깠기 때문에요. 네? 지금 기계를 가거든요. 발광으로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. 우리는, 옛날 병 그대로 기계를 할 수 있지만은. 우리들 얘기만 했는데 사실 장인 장모도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요?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서방님 저희 장모님도 엄청 불편하셨나 봐요. 그럼 막 얘기하면 또 내가 못 알아듣고. 아니 근데 나는 처음에 못 알아듣는 자기는 내내만 한다 그러길래 아 우리 것도 못 알아들을까 해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. 그다음에 장모님도 경상도 분이세요. 근데 한 반쯤 알아듣겠더라고요. 사투리가 좀 심한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전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처갓집에 전화하면 내 소리 딱 20번 하고 끝나요. 아, 네. 그러다가 실수한 일 있죠. 네 하면 안 되는데, 네 하면 안 되는데. 자네 자꾸 이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건가? 네. 날 무시하나? 네. 네. 그럼 이제 자꾸 보지 마세요. 네. 아, 그때쯤 되면 이제 와이프 바꿔야죠. 예. 청약을 해줘, 그래. 전보가 안 좋는데. 아, 그래요? 내가 좀 잘생겼나? 이렇게 안 사는 게 복이지. 제가 보니까 부리씨가 살아나고 있어요. 아이고 됐어 이제 됐어. 되죠? 어우. 그만 불어. 밟아가지고 짠물 거 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밟아. 아 이것도 밟는 것도 이것도 되게 지금 말 안 해보나? 처음 밟아봐요. 아버지가 밟아주시면 뭐 바로바로 때가 쫙쫙 빠질 것 같아요. 바로 쉬어야 돼. 내가 밟을까? 네. 종아리의 근력으로. 그렇지. 아, 많이. 유연하게. 벌써요? 되지 않죠. 벌써 다 하신 거예요? 제가 하겠습니다. 아버지 단거리신 것 같아요. 단거리. 네. 자 이거는 이제 차수방이 좀 받고. 네. 할머니 네. 깨끗이 돼가고 있는 것 같죠? 잘하네. 저 수방 이리 와봐. 저 나와요? 어디 좀 반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 수방 발 씻어. 가만히 있어봐. 네. 요거는 여기다 저기다가 넣어버릴 거예요. 저는 나하고 어디든 가세요. 네. 네, 갔다 올게요. 거기다 넣어놓고 불은 그만 띄야.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. 네, 가도 와라. 자네는 네. 그만 저 파라솔 밑에 좀 가 있게. 파라솔 여기서 할 얘기가 있네. 아, 파라솔에 가 있어요? 어, 파라솔 밑에 가 있어. 네. 아, 어, 할머니. 아이고야. 절 시키시죠. 아이고. 무거운데. 아이고, 자네가 너무 수고했네. 에? 에이, 아니에요. 아이고. 아, 수박 잘 익었나 봐. 소리가.